셀프 디테일링 세차 차량 관리 전문 유튜버 엑시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앞에 이 유리를 보시면 고착된 오염물이에요. 네, 이거는 유막 제거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오염물들이란 말이죠. 사실 이 끝단을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긴 하는데 간단하게 가지고 계시는 산성 케미컬로 이런 무광 재질의 오염물들을 최대한 눈이 안 띄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산성 카샴푸 프리워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메이커는 옷 입거나 상관없어요. 저는 파이어볼의 pH3 샴푸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원액을 이렇게 뿌렸죠. 당황하지 마세요. 어차피 고압수로 헹궈내거나 압축 분무기에 물을 담아서 헹궈내시면 끝이에요. 칫솔 있죠. 네, 강한 브러쉬. 네, 원액을 쓰는 이유는 희석하면 아무래도 이 효능이 조금 희석되기 때문에, 남희석은 아닙니다. 하드 스타일의 브러쉬가 있다 하시면 물은 살짝 있어야 됩니다. 케미컬은 물이 있어야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엄청 하드거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유리의 경도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단단합니다. 고압수를 바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여긴 지워졌어요. 헹구면서 반복 작업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전면 유리 하단 트림과 유리창을 연결해 주는 이 부위 있죠, 이쪽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오염물이 비릿하고 내려와서 여기 축적이 되는 거니까 알칼리보다는 산성 계열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보통 차량의 분진, 공기 중에 먼지들, 오염물, 각종 기타 미네랄, 비 속에 있는 그런 오염물질들, 이런 것들이 여기 무조건 쌓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라서 유막 제거제를 조금 강한 걸 쓰셔가지고 삭삭삭 비벼보시면, 제가 이걸 또 비트레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트레오는 유리를 이제 폴리싱하는 용도로도 쓰는 일반적인 컴파운드보다 센 녀석이에요. 유리의 오염물을 갈아내거나 스크래치를 없애는 용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 정도만. 그리고 살살살살 그 일반적인 하드 타입의 브러쉬를 쓰셔도 돼요. 돈모로젠 재질 말고 단모의 짧은 스타일의 나일론 브러쉬, 탄탄한 거. 칫솔도 강한 게 있어요. 집에 쓰고 남은 칫솔 쓰시면 돼요. 이렇게 밀어줄 때 보통 오염물이 제거가 됩니다. 이 끝단에 걸려서 오염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자, 봅시다 한번. 보이시나요? 거의 다 없어졌죠?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곳 보시면 제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요. 여기도 제가 힘을 제대로 못 줬죠. 이런 곳 쭉 있죠? 없어집니다. 여기선 이렇게 없애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곳이 상할까 걱정하시는데 단단한 경도의 플라스틱이고 그걸 연질화시킨 게 나일론 재질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경도가 약하면, 단단함이 약하면 해를 입힐 수가 없습니다. 유리가 훨씬 단단하니까 전혀 상처를 주지 못하겠죠.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시멈이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We making waves right now. What can they say right now? I'm on the way. We making plays. I'm on the way. We making waves. I'm on the way. We making plays. I'm on the way. We making waves. Yeah.